나 그날 봤어. 네 셔츠에 피 얼룩 묻어있던 거. 살해 기사 뜨기 전 아침에 왜 차은세 검색했어? 그리고 전날 밤 왜 그날 입었던 옷을 서둘러 손빨래 했던 거야? 아니지? 정훈아, 아니지? 네가 그런 거 맞아? 딴 사람도 아닌 네가 감히 나한테 차은세 죽였냐고 물어봐? 그날 빨다만 셔츠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? 숨김없이 진실을 말해줘, 부탁이야. 진실? 그새 잊었나 본데. 진실을 숨긴 건 너야, 내가 아니라. 너 뭐야? 뭐 하자는 거야? 남편 불륜 소식 듣고 내 언녀 찾아가 칼로 찔렀냐고?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돼, 이 나쁜 새끼야. 진실을 알아야 널 지키지. 네가 범인으로 몰리면 내가 그랬다고 하자 결심했었어. 아니면 됐어. 더 바랄 거 없어. 아파. 아프다고. 직접 듣고 싶었어. 들어야 했어. 그래야 널 보호할 수 있으니까. 지금 연기하니? 쇼하는 거잖아. 네가 날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건 곧 넌 범인이 아니란 뜻이니까. 참 머리 잘 써, 너. 전화. 아니야. 네 의심대로 내가 죽인 걸 수도 있지. 내 의심대로 네가 살인을 사주한 걸 수도 있고. 재밌지 않아? 사람들은 우릴 공범으로 보는데 너랑 난 서로를 범인으로 보는 게